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.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. 오늘이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. 그 뭐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. 막 이렇게 무서운 복장 같은 거, 귀신 복장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한답니다. 이벤트. 그런데 이제 이 옷 같은 거를 특이하게 입고 이러잖아요. 근데 이 특정 직업의 유니폼을 한마디로 좀 노출 좀 심하게 해서 좀 성상품화, 성대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옷 중에 상당 부분은 제복이고 경찰이나 간호사, 뭐 수녀까지 있다고 하고요. 이게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도 같고 또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성상품화 이 부분이 또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. 관련된 얘기를 경찰 젠더연구의 주명희 경장님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. 현재 경찰이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주명희 경장입니다. 주명희 경장님은 그 현재 경찰이신 거죠? 네. 어디서 일하세요?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옷들 간혹 보잖아요. 외국 그 미국 영화,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봐도 간혹 나오는데 이게 경찰 네. 옷을 굉장히 노출이 심하게 좀 바꿔가지고 입은 옷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어떤 느낌? 사실 그 유니폼을 입는 전문직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대상화하는 이미지는 네. 그동안 많이 있어 왔.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웹툰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. 많이 소비되는 이미지였고요. 네. 근데 할로윈 코스튬에 등장한 건 저도 사실 모르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뭐 이태원에서 이렇게 파티하고 기사화되면서 알게 됐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런 아주 일부의 어떤 하위 문화 이런 일부의 현상일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다시 막 논의하면 이런 게 더 홍보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그럴 수도 있네요.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예. 근데 그게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옹호하는 쪽은 이게 원래 축제라는 게 약간 일탈하고 그런 거 아니냐. 이것까지 너무 이렇게 구속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아니면 반대하는 쪽은 이게 너무 여성을 성 대상화한 거 아니냐.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섹시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뭐 의상을 입고 이런 게 다 개인의 선택이죠. 그런 선택은 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네.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제 그 대상 직업군이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이미지가 자꾸 재생산되고 또 여성들의 신체를 강조한 그런 이미지가 소비됨으로 인해서 네. 그 전문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생기실 수도 있고요. 네. 그 대상이 된 여성들은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존중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. 또 그런 이제 뭐 일탈 혹은 규정에 대한 파괴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즐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. 또 우리 꼭 그런 유니폼을 변형하는 게 굳이 왜 여성들이 주로 되느냐? 그런 이제 또 그런 여성에게도 뭐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허락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말씀인데요. 근데 이런 이번에 그 코스튬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게 정말 여성들이 자유로운 선택일까? 오히려 남성들이 음란물 같은 데서 소비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또 연말이 되면 달력이 나올 텐데, 남자들이 이렇게 섹시하게 몸을 표현할 때 하고, 네? 여성들이 또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 소방관님들은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달력을 만드시잖아요. 네. 그런 달력 같은 거를.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남녀가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, 네. 조금 그런 표현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,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정도? 뭐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혹시요, 법적으로는 뭐 경범죄 처벌 이런 게 가능합니까?
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. 네. 예. 시위 현장에서도 뭐 군복 입으시는 분들 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 유사 제복은 뭐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. 그 이건 저도 이미지를 검색해 봤지만 뭐 딱 봐도 경찰 옷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처벌은 어렵고 또 그걸 처벌하는 것 자체도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굉장히 그 뭐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군요. 이렇게 말하자면은. 네.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소개된 외신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그 코스튬이라 그러죠. 이게 복장을 이렇게 특이하게 입는 거. 이게 취약계층 혹은 뭐 소수자, 네. 성차별 뭐 이런 것 들을 혐오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. 뭐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의 표현은 자유이긴 하지만은. 네. 그렇죠? 뭐 저도 전문적인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나 좀 어떤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. 최근에 특히 또 많이들 하는 게 이제 간호사 복장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간호사분들이 무슨 이제 인터넷 같은데 좀 불만 같은 걸 올렸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속상하다. 자신의 어떤 소중한 직업을 그런 식으로 희화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왜곡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좀 속상하다. 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 경찰도 네. 그런 입장이 아닐까 여성 네, 경찰분들. 네, 예. 저 여경들도 다 사실 잘 모르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곧 보면 다들 이런 게 막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다들 기분 나빠하시죠. 네.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여성 경찰분들은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될 경우도 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랑 좀 연결되면서 네. 그런 걱정이라든가 우려가 좀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네,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뭐 코스튬이 뭐 바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, 예. 그건 너무 비약이지만, 네.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여경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성희롱을 많이 당하죠. 뭐 시민분들이 이렇게 뭐 얼굴이나 몸매 같은 걸 평가하면서 좀 지나가신다든지.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, 진짜? 네, 술 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성적인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것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요. 네.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공권력인데. 네, 뭐 모욕죄라든지 이런 예. 게 있기도 하고 뭐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또 뭐랄까 주치 문제나 술에 취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치자 문제가 또 조금 심각하잖아요. 뭐 예. 그런 상황인 거죠. 차차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뭔가 모든 걸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가 보군요. 현실적으로는. 그렇죠. 많이 인내들을 많이 하시죠. 예전이 아니죠. 얼마 전에 그 대림동 주치자 네. 진압할 때 그 여성 경찰분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네. 좀 해주세요. 예. 간단히 말씀드리면요. 네. 그 여경에 대해서는 항상 좀 상반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여경은 약하다. 혹은 하지만 여자 경찰관은 이제 강력한 힘을 집행하는 존재여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시는 거죠. 또 이제 대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법행을 못했다라고 비판하시지만은 또 미투 운동 같은 데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여경들을 더 많이 뽑아라 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모든 논의 조금 아쉬운 게 네. 저는 여자 경찰관은 힘이 약하니까 뭐 체력을 강화해야 돼. 혹은 남자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뭐 여성 범죄는 여경들이 맡겨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성별 분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네.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그 위기 상황 혹은 뭐 아주 힘이 센 남자를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체포술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을 잘하고 혹은 여성 피해자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뭐 상담을 잘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남자든 여자든 네. 경찰관이 다 대응하는 것,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시고
또 저희 경찰 조직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에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명희 경장님이었습니다. 김경래 최강시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